왜 갑자기 그런 방송을 해요? 갑자기 아니에요. 정상적인 방송 루트를 찾았지만 다들 미성눈치 보기 바빠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결국 내가 직접 방송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판단한 거고요. 엄마랑 저 때문에 세트장 관리부로 발령났는데 이번 방송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될까 봐 걱정돼요. 우정 씨랑 한선배님 탓 아니라고 했죠?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. 피해당한 각오하고 터트린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잘리면 어쩌려고요? 아, 뭐 우정 씨랑 같이 동대문에서 옷장 사나 할까요? 네?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맞고요. 뭔데 그래? 에? 아, 이거 진짜야? 언니! 윤도빈 PD 잘렸어. 뭐? 도빈 이 자식은 괜찮다며 걱정 말라고만 하고. 재빈이가 방송국에 알아보러 갔으니까 곧 소식이 있겠지. 엄마, 아버지. 어떻게 됐어요? 어, 그래. 이제 아는 PD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좀 연락해달라고 부탁해놨는데 좀 전에 전화가 왔어. 아, 글쎄 어떻게 됐냐니까. 우리 잘난 장남이 잘렸어.